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박성재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있죠? 본인 국민의힘 소속이신가요? 저는 정당이 없습니다. 두 차례나 국회 법사위 회의에 불출석하셨어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왜 따라하십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국회에서 부르는데 장관이 왜 안 나오십니까? 왜 불출석하십니까?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데 국민의힘 따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충분히 국민의힘 따라서 불출석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근거로 제가 국민의회의를 잠깐, 국민의당을 따라서 잠깐, 한다고 박은정 말씀하십니까? 의원님 발언을 잠깐 중단해 주시고 시간을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증인 여기서는요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신문에 따라서 답변하게 돼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에게 따지라고 대들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네, 누구는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주고 또 누구는 출국 금지를 유지하고 법무부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법무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받고 있는데 출국 금지 했습니까? 출국 금지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입법 청문회와 관계없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출국 금지 하셨냐고 묻습니다.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출국 금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의 출국 금지 사유를 장관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이 출국 금지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출입국 본부 업무가 장관님 업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가 출국 금지되어 있는지를 장관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씨 출국 금지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장관께서 출국 금지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최혜병 특검법 관련한 입법 청문회에 혐의자 축소로 인한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형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아서 마지막 퍼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전 검찰총장 당시에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의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중대비위 의혹으로 징계를 청구가 되어서 1심에서 중대비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그 사건 구조와 매우 유사한 수사 방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증인이 이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박정훈 대령으로 인해서 해병대의 명예가 그나마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박성재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있죠? 본인 국민의힘 소속이신가요? 저는 정당이 없습니다. 두 차례나 국회 법사위 회의에 불출석하셨어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왜 따라하십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국회에서 부르는데 장관이 왜 안 나오십니까? 왜 불출석하십니까?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데 국민의힘 따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충분히 국민의힘 따라서 불출석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근거로 제가 국민의회의를 국민의당을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발언을 잠깐 중단해 주시고 시간을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증인 여기서는요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신문에 따라서 답변하게 돼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에게 따지라고 대들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장관도
질서를 유지할 권한과 책임 있는 위원장이 퇴거 명령의 대상이 돼서 부끄러운 모습을 증인의 가족들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국민들께 좀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시고 같이 말을 하면 마이크 혼선이 있어요.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이 묻고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답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본인의 바람인데요.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질문하는 의원들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질문하시죠. 다시 한번 법무부 장관에게 말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최희병 순직 수사 사건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과정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해서 도주 대사라는 오명을 쓰게 했는데요. 증인은 조사도 받지 않은 장관, 법무부 장, 아니,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해외로 출국을 도피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공수처 수사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법무부는 조사도 받지 않은 피의자가 핵심 피의자가 뭐 수첩이라든가 이런 핵심 증거들을 외국으로 빼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한 수사 방해 의혹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저를 고발을 하셨는데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증인은 이해 충돌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시 발언 중단해 주세요. 대답하겠습니다. 잠깐 발언. 자,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 진행해야 될 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는 의원님 이외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참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발언을 할 때는 증인석에 앉아있는 증인들은 잠자코 계세요. 그리고 물어볼 때 답변하시고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네, 누구는 출국금지를 해제시켜주고 또 누구는 출국금지를 유지하고 법무부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법무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받고 있는데 출국금지 했습니까? 출국금지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입법청문회와 관계없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 하셨냐고 묻습니다.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출국금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의 출국금지 사유를 장관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출입국 본부 업무가 장관님 업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가 출국금지되는지를 장관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씨 출국금지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장관께서 출국금지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박정훈 증께 묻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7월 31일 벌어진 일입니다. 오전 11시 안보실 회의를 주도하던 대통령이 경로하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긴박했던 이날의 상황은 이종섭, 박진희, 김계환으로 연이어 전화와 VIP 명령을 하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일 상황도 한번 보시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자 휴가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출장 중이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합니다. 휴가 중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임기훈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도 전화를 걸었고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이후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이에서 긴박한 연락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저녁 7시 20분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수사 결과를 회수했습니다.
8월 2일의 상황입니다. 저 순서도만 보셔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시고 아실 수 있고 이 사건의 대통령실이 어떻게 긴밀하게 긴박하게 개입이 됐는지 이 수사 외압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박정은 증인께 묻습니다. 이 작년 7월 31일 8월 2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정은 증인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할 당시에는 몰랐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인데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담했습니다. 7월 30날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를 하고 이제 7월 31일 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후에 8월 2일 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겠다. 이것이 계획이 된 타임테이블이었고 관련 내용은 지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종섭 장관에게도 정확하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청지 이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